안녕하세요. DIY 아이디어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또 새로운 비디오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. 네. 자, 오늘은요, 종이접기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이별 모양, 하트 모양, 그리고 꽃 모양 자르는 법 알려드릴게요. 정사각형의 조그만 색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. 가위 준비해주세요. 네, 일단 하트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. 반으로 접어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 하트 모양을 잘라 줄 건데요. 자, 접힌 하트를 자르셔야겠죠? 펼쳤을 때 하트가 될수 있게 이렇게 잘라 주세요. 자, 이만큼 올라가셨으면 이제 내려오셔야겠죠? 쭉쭉쭉쭉. 됐습니다. 그리고 열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귀엽죠? 아주 간단하게 하트를 잘라봤어요. 그리고 별 모양 잘라볼게요. 자, 일단 세모로 접어주시고요. 자, 한번 더. 자, 그런 다음에 한번 더. 이렇게 되셨나요? 확인을 해주시고요. 닫혀있던 쪽을 한번더 접어주세요. 자, 위쪽에 보시면은 조그만 세모가 3개가 생긴 거 보이시죠? 그리고 가위를 들고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. 이만큼 다 잘라주세요. 자, 그런 다음에 다시 열어볼게요. 자, 그러면 아주 신기하게도 별 모양이 완성됐습니다. 이제는요, 비슷한데 꽃을 한번 잘라볼게요. 세모로 접어주시고요. 자, 한번 더. 또한번 더. 자, 그리고 잘라줄 거예요. 한번 모양을 봐주세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꽃잎 모양으로 자르신 다음에 열어주시면 꽃 모양이 완성이 됐답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. 동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희 채널 구독하기 누르셔서 언제나 새로운 동영상 제일 먼저 받아보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여러분 안녕.